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진짜 갑자기 태국 가면 저한테 사디카 마마마마 이렇게 하면은 어우 나 한국 태국말 못해 이러면 어 미안 나 너 태국에 다닌 줄 알았어 이러고 이국적인 외모가 막 돋보이다 보니까 성형설이 막 돌아요. 제가 쌍꺼풀 하나 수술했다고 이렇게 많은 게 바뀌더라고요. 저도 약간 눈만 했더니 눈만 했어요? 눈만 했는데 뭐야? 당당한 성형 고백으로 걸크러쉬 창렬. 뭐 사전 협의 있었던 거 아니죠? 근데 이거를 어디가 숨기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 말해주고 저는 되게 솔직하거든요.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근데 많이 다른 데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눈만 했는데 SNS에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네. 비키니 사진이 쫙 나. 아~ 비키니 입을 때가 전 제일 뭔가 막 좋아요. 운동을 사람들한테 저 좀 봐주세요. 이쁘게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그걸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내 몸 보기 좋으니까 올린 거고 악플 이런 거에 되게 무딘 스타일이라서 그냥 아 이러고 그냥 말고 트랜스젠더 같다는 막 말도 있는 거여서 어 내가 또 중성적인갑다 약간 이러고 그런 거 있잖아. 멋있다. 이렇게 불안해요. 급부상하면서 막 뷰티 MC도 보고 있다면서요? 아, 네. 2018년이 문갑이 해인가 봐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문갑이 해 맞습니다. 네.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아? 네, 다 이소누이. 다 이소누이. 저 말고는 저를 제일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. 본인의 그 애가 되게 크구나. 너무, 너무 좋아. 자기 너무 사랑한다, 자기 너무 사랑한다. 매력 있어. 운동 마녀답게 요가 자격증까지 취득. 아이고. 이제 요가로 마무리. 이거 남았을 때 같은 거네요? 쉬운 건데 약간 팔 운동 기를 때 자유자재로 좀 이러고 잘 버티거든요. 와, 저 진짜 어려운데. 저기 얇은 팔로. 발신인데 거의. 균형이 있어요, 저기. 아유, 우리 강편 또 몸이 좋네요. 잘해요. 잘해요. 버티는 거예요. 이 플랭크 같은 거 보죠? 약간. 플랭크는 전쟁. 선생님. 목소리 절로 나오죠? 옛날에 모델들 하면은 거의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. 움츠려 포즈, 움츠려 포즈를 했거든요. 조개 포즈라고 이렇게.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문가비만의 끄댕이 포즈도 하디시죠? 아. 제가 되게 좋아하는 포즈, 그냥 약간 이렇게 구부려 앉아서 그냥 머리를 이거 어디서? 저기 미국. 야. 미국 잡지 같은 데서 많이 본 거죠. 약간 이런 느낌? 오, 멋있어. 얼굴 형태 예뻐. 약간 본인이 어디가 멋있는 줄 알고 있는. 네.